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콩은 밭에서는 소고기라 부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흑태, 서목태, 수리태 등과 같이 검은 빛을 띠는 콩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 대표적인 블랙푸드 중 하나다. 안토시아린과 이소플라본 레스틴이 들어있어 성인병 예방과 노화 방지에 눈의 영양 공급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눈이콩이라고도 하는 서목태는 한방에서 약재로도 사용된다. 콩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안색이 좋아지고 흰머리가 금기되고 늙지 않는다. 그리고 피를 맑게 하고 독을 해독하니 불로장수의 묘약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는 검은콩은 일반 콩에 비해서 노화 방지에 좋은 성분이 4배나 많아 노화 예방에 탁월합니다. 전문가들은 검은콩을 그냥 먹기보다는 이렇게 먹으면 소화 흡수를 도와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식초에 절여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콩이라고 합니다. 초콩을 만들어 먹으면 식초가 유액 분비를 촉진해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도와 콩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능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초콩 만드는 법. 1. 콩을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2. 투명 용기에 70% 담고 식초를 채워주세요. 3.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또는 냉장고에서 3-4일 가량 보관해 주세요. 4. 콩이 불어 올라 식초를 흡수했다면 남은 식초 3분의 1컵을 넣어 이틀 동안 보관하세요. 5. 끼니 때마다 7에서 8알씩 드시면 됩니다. 체내 노화 방지. 검은 콩을 섭취하면 노화를 늦추고 피부 탄력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윤기와 광택이 나도록 도와줍니다. 혈관 찌꺼기 제거. 검은 콩은 함유된 레스틴 성분은 혈액 내 중성 지방을 제거하고 혈소판 응직을 억제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고지혈증,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각종 성인병과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탈모 방지. 검은콩은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이소플라폰이 풍부하고 모발의 구성 성분 중인 하나인 시스테인을 함유하고 있어 탈모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강력한 항암작용. 검은콩에 풍부한 이소플라폰은 제니스틴, 글리시테인, 나이제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물성 단백질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해 암의 원인이 되는 발암물질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 나이가 들면 뇌세포는 조금씩 파괴되며 수가 감소하는데 그와 함께 나머지 세포의 역할도 저하되면서 치매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콩 속에 풍부한 레스틴 성분은 세포막 활동을 촉진시켜 세포 파괴를 늦추고 뇌조직을 자극해 활동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덕분에 뇌 기능이 향상되며 노화를 발생되는 치매 증상은 조기에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 예방. 갱년기에 접어들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 흥분하거나 우울감과 무력감 등의 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검은콩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며 체내 분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갱년기에 좋은 식품이다. 또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살이 찌거나 쉬운 체질을 바꾸는데 이때 검은콩을 섭취하면 씹는 욕구를 충족시켜 식욕을 조절하고 체중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검은콩은 200도 팬에서 5분간 볶았을 때 쪄먹는 것보다 영양성분이 2배가량 더 높아지니 꼭 볶아 드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검은콩은 일반 어떤 콩보다 우수한 영양성분을 지닌 콩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